아니 이게 정답의 확률이 높아요. 어 정말요? 예. 네.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어 그런 것 같다. 방송 분량 늘리려면 맞아야 돼. 아니 괜찮아요. 그런 거 신인이니까 아, 네. 본인이 성실하게 하면 돼요. 괜찮아요. 방송 분량. 저 목물 맞아야 되는데? 아니 그러니까. 아니 알겠습니다. 아 정말 목물 맞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네. 그럼 맞추는 저 묻혀드릴 테니까. 네. 맞추고도 저희가 묻혀드릴게요. 두 분 다. 아, 진짜요? 괜찮으세요? 네. 저도요? 네. 이것도 신뢰 기이잖아요. 지켜봐요. 잘 못 알아듣겠어요. 확인합니다. 빨리 씻었다 먼저. 네. 하나 둘 셋.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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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낌 안 좋아. 하나 둘 셋. 했잖아요. 예. 뭐 그렇게 원하십니까? 빨리 묻힙시다. 네. 원래 묻히는 스타들이 떠요. 그래요. 아, 에이! 어! 어디 부족해. 친구도 장난 아닌데요? 쎄다 쎄! 와, 친구도 장난 아니야. 야, 대단하네요. 와. 야, 자, 어떻게 됐는지 정답 VCR 보겠습니다. 위기의 순간, 죽느냐, 사느냐. 원호와 연소가 산에서 만난 야생으로 우리에게 물려 상처가 났던 그때. 안 그래도 커피를 쏟아 손과 옷이 더러워진 데다 야생 너구리에게 물리기까지 하자 지저분한 걸 못 참는 원우는 짜증이 치밀었죠. 야 어디가 화장실. 그리고는 곧장 화장실로 가 옷과 손을 깨끗이 닦고 흐르는 수돗물에 상처 부위를 한참 동안 대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행동으로 인해 원우의 상처 부위에 묻어있던 공수병 바이러스가 대부분 물과 함께 씻겨나가 병을 예방할 수 있었던 것. 반면 물로 씻지 않고 손수건으로 상처 부위를 바로 꽉 묶었던 현서는 상처 부위에 있던 상당량의 바이러스가 체내로 침투해 결국 공수병에 걸려 사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공수병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병일까요? 공수병 바이러스에 감염된 동물이 물거나 흙혔을 때 상처를 통해 해당 바이러스가 유입되어 걸리는 병을 공수병 또는 광견병이라고 하는데요. 대부분의 동물과 사람에게 모두 감염될 수 있지만 특히 너구리, 오소리, 여우, 박쥐 등이 공수병을 전파시키는 대표적인 동물로 손꼽힙니다. 일반적으로는 공수병에 걸린 너구리나 오소리 등의 야생 동물에게 직접 물리거나 또는 집에서 기르는 개나 고양이 등이 공수병에 걸린 야생 동물에게 물려 감염이 된 뒤 다시 사람을 물어 공격하는 것이 주된 원인인데 이때 동물의 침 속에 존재하고 있던 공수병 바이러스가 사람의 물린 상처로 들어가 신경 섬유를 따라서 뇌와 척수를 향해 이동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공수병 바이러스가 몸속에서 이동하는 중에도 한동안은 아무런 이상 증세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 따라서 상처가 크지만 않다면 별 문제 없겠거니 안심하는 게 보통인데 얼굴이나 목처럼 뇌와 가까운 부위를 물렸거나 상처가 깊고 많아 다량의 바이러스가 몸속으로 침투했을 때는 짧게는 일주일에서 한 달 정도 아무런 이상 증세가 없는 잠복기가 이어지고 뇌에서 먼 부위를 살짝 물렸을 때는 석 달에서 드물게 1년 이상의 잠복기를 거치기도 합니다. 그러다 공수병 바이러스가 뇌에 도달하면 바이러스가 급격히 증식하면서 뇌신경세포를 파괴시키게 되는데 바로 이때부터 공수병의 초기 증상이 시작됩니다. 발열과 두통, 무기력, 환각 상태 등이 나타나며 병이 진행될수록 근육경련, 공격성, 발작 등이 매우 심각해지는데 특이하게도 환자의 80% 이상이 물을 무서워하는 것이 특징. 그 이유는 공수병에 걸리면 목 부분에 물을 삼키는 근육이 심하게 수축돼 극심한 통증이 생기는데 물만 봐도 물을 삼킬 때 극심한 통증이 연상돼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물을 무서워하게 되는 병이라는 뜻에서 병명 또한 공수병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증상이 나타난 후에는 환자를 병원에 데려가서 치료를 하더라도 평균 7일에서 20일 사이에 거의 100%의 환자가 뇌염과 혼수상태를 보이며 호흡곤란, 부정맥 등으로 사망할 만큼 매우 치명적입니다. 하지만 동물에게 물린 즉시 한 가지